그 여행 다닐 때 아버지 그 부모님의 여행 식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야? 여행 식계명. 여행 식계명이 뭐야? 선서, 선서. 아직 멀었냐 금지. 아 맞아. 아직 멀었냐 금지. 음식이 달다 금지. 음식이 달다 금지. 음식이 짜다 금지. 음식이 짜다 금지.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 식계명이 유행이거든요.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가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좀 트러블도 생기고 여행이 또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차선에 방지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제가. 부모님 몸 말하면 안 되는 거? 네. 네. 짜면 짜다, 달면 달다. 집이 제일 좋다 금지. 네. 언제 가냐, 언제 도착하냐. 뭐 하지 말기, 이런 말 하지 말기. 아 맞아. 아. 뭐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라. 아니 이게 너무 이게 롤링이 심해. 어 저런 말 금지. 막 이거 먹느니 한국에서 사 먹겠다 뭐. 음식 투정하지 마라. 음식 투정? 나랑 음식은 잘 먹으니까 투정은 안 해. 음식 아, 투정. 아 다행이네요. 뭐 아직 멀었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물이 제일 맛있다. 뭐 겨우 이거 보러 왔냐? 뭐 이런 것도 얘기도 안 되고. 돈 아깝다 금지. 뭐 조식이 이게 다냐? 오늘 네. 아침에 조식이 네. 너무 행겨롭더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 야 노인네들은 그냥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좋다. 묵묵히 그냥. 그냥 따로만 다녀. 즐기세요 그냥. 네? 아무 말 없이 따로만 다녀. 재밌겠다. 물이 제일 맛있다. 식계명 알려줘서 오히려 그것만 하시는데? 아 진짜 배우셨네요. 저기 말이 있네요. 와 몽골 말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말들. 아 맞아. 와 진짜 그림 같다. 쟤네 마음대로 살아요. 맞아. 아 몽골 말들이 되게 전투에 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유럽 말보다 좀 작고 작은데 네. 지구력이 좋고 맞아요. 그리고 먹이도 많이 안 들어. 그냥 풀 뜯어 먹 그냥 거기 있는 풀 뜯어 먹고 그래서 그 몽골이 그때 징기스칸 그 시대 때 세계 강국이 됐던 거 말 때문에 그죠? 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 러시아, 유럽 뭐 다 정복했죠 그때. 와. 전 세계에서 네. 제일 큰 제국. 다 적어했을 거야. 네. 유럽 거. 아, 왼쪽에 보시면 기마 동상 있어요. 아, 징기스칸이요? 네, 징기스칸. 멋있는데. 멋있다, 진짜. 네. 야, 와 멋있다.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산 위에 저게 있네. 말머리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전망에 사람 있잖아. 어 엄청 어머. 크구나. 이 동상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기마 동상으로 이제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게 세워지게 된 이유는 이제 몽골 제국이죠. 8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와 멋있다. 네. 어디서나 저게 보여요. 다 평원이라. 그렇겠네. 전설에 따르면 네. 징기스칸이 여기서 황금 채찍을 찾았다고 해서 여기에 세워지게 됐고요. 아 저기 황금 채찍이구나. 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진짜 게 진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크다. 저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전망대. 저기 말머리. 아 말머리까지 사람이 올라가? 네. 네. 어때요? 멋있는데? 멋있다 진짜. 네. 개미만하게 보이네 사람이.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 그래. 찍었어? 아니 아니야 기다리세요. 네, 좀 더 옆으로 쳐다보세요. 이거 찍어서 이제 깨똑 배경에다가 맞아 프로필 사진 맞아. 네. 제가 찍어드릴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야? 아이고. 하나 둘 셋. 아버지하고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맞아 맞아 예전에 둘이 같이 여행은 가보셨잖아요. 둘이는 이제 가봤지. 그때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지. 야 드디어 시우 씨랑도 이제 몽골에서 딱 찍은 네, 사진이 네, 네, 네. 멋진 장소에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니까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웃으세요. 멋있다.